이게 옛날 디스플레이 보면 네. 가운데로 중심해서 홈 버튼에서 네. 왼쪽, 오른쪽 한 번씩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기능 자체가 아예 네, 없네요. 그렇게는 없고, 나머지 설정은 오른쪽 하단부에 요걸로 하고, 설정을 누르셔야 되고, 예. 이게 안, 요쪽은, 이제 요거를 타일 형식으로 볼수 있게. 그래서, 카메라는 이거고, 네. 여기도, 요거는 똑같네요. 네, 저번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경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볼보의 XC, 볼보 차량에서 가장 SUV 중에서 판매량이 높은 볼보의 XC60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요. 근데 외형보다는 차량 내부가 크게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홈 버튼 눌러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위에 보면 티맵 나오고 팀의 모토라고 이름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로 그리고 휴대폰 연결하고 아랫부분 누구 오토에서 SK텔레콤의 AI 누구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를 제어한다든가 이렇게 음성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동작을 하나 볼까요? 티맵 이렇게 누르면 바로 티맵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또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되나? 그리고 플로에서 플로도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음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연결하는 거 있고 누구오토가 있습니다. 뭐 누구오토는 카투 홈뭐 이런 시스템이겠는데요. 저쪽에 보면 지금 불이 켜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성 인식으로 거실 불 꺼달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리야, 거실 불 꺼줘. 거실 불그룹을 껐어요. 거의 모든 그 차량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에어컨 조절, 히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음성으로 다 가능하게 됩니다. 볼까요? 아리야, 코엑스로 가는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코엑스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한남대로 올림픽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아리야, 경로 취소. 안내를 종료할게요. 거의 티맵 시스템하고 거의 동일해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리야, 지금 몇 시야? 오후 4시 26분이에요. 음악 틀어줘. 아리야. 음악 틀어줘. 웨스트라이프의 다이너마이트 들려드릴게요. 플로우의 시스템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왔네요. 이렇게 해서 어떤 테마별로 한다던가 이렇게 가능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플로우 화면을 약간 자동차에 맞게 재편집해 놓은 그런 화면 같습니다. 또 에어컨 아리야, 에어컨 켜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아리야, 바람 좀 세게. 자동차 송풍 풍량을 1단계 올릴게요. 차량까지도 다 제어가 되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제어가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리야, 창문 닫아줘. 대신해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네. 이런 기능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볼보의 XC60 신형 모델입니다. 2022년형으로 나왔는데요. 좀 특징이 있어요. 파워트레인이 크게 세 가지 하이브리드로만 출시하는 것 같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B5하고 출력이 좀더 좋은 B6,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보고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출력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없고요. 다만 디자인이 살짝 좀 변경된 것 같고, 후면부도 살짝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볼보 XC60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IBI라고 얘기합니다. In-Vehicl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IBI 시스템이 SK텔레콤하고
같이 결합해서 국내 환경에 가장 맞게 최적화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앱 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팀앱, 그리고 SK텔레콤에서 플로 음악 서비스하고, 그리고 누구 오토에서 음성인식 가능한 AI 시스템하고 함께, 또한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을 또 제어까지도 가능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확실히 인터페이스가 편해졌고, 그리고 보면은 거의 음성으로 대부분 웬만한 공조장치 제어, 음악, 뭐 지도 검색, 뭐 목적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해졌어요. 또한 음성을 콜할 때 버튼을 누르는 필요도 없이 그냥 SK텔레콤에서 팀앱에서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동일하게 아리아라고 이렇게 호출만 하면 됩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누구를 호출할 때 그냥 여기에 보는 음성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지도보기나 경로 설정 이런 거 할 때 굳이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리아, 네, 이렇게 보시죠. 이 버튼을 눌러줘도 되는지 볼게요. 아,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차량에 계속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XC40 전기차라는 리차지라는 것도 이 시스템이 탑재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22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거는 B6R 디자인이에요. 다른 차량하고 확실히 전면 보면 후, 그리고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전면부 그릴이 저쪽에 있는 B6 인스크립션 모델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네, B6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반면에 R 디자인은 확실히 다르죠. 후면부도 좀 다릅니다. 이번에 XC60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서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케이블을 연결해서 팀앱을 본다던가 카카오 내비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불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드로이드 오토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그냥 차량만 둘러보고 있는데 아이폰 유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을 살지. 그냥 팀앱 이외에 다른 지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 내비를 쓴다던가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하고 차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됐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내에서는 구글하고 구글맵을 써야 되고 또 구글 검색을 사용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 부분이 크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결국 SK텔레콤에서 쓰는 팀앱 지도 시스템하고 음성인식은 누구 오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볼보의 변화가 국내 환경에 아주 적합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는 팀앱이다 보니까 팀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실내에서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를 좀 열어보면은 USB 포트가 예전 같으면 USB A 타입이 있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C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케이블도 이제 C 타입으로 맞게 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